되시죠? 열심히. 이거 조금만 무겁게. 뭐야? 이 쉽지가 않아요. 전혀. 얼마큼 탈 수 있으세요? 뭐야? 뭐야? 일단 코어 근육이 생성이 안 됐고 안장도 제대로 안 맞으시고. 이렇게는요? 네, 그런 식으로 오래 탈 수 있으면 그래도 운동 힘드시죠? 상태에서 떠나면 먹을 수 있는.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서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먹는 건데. 이렇게 떠나면 먹을 수 있게. 네, 라면이나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피아노 칠 수 있을 정도의 코어 근육이 발달을 해야지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은행 먹을까? 아직은 무리겠죠? 자 이제 피팅이 끝났고 제 자전거 정비하러 갑니다. 잠깐 탔는데 너무 힘들다. 제 거 자전거 정비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여기다 올려도 돼요? 네. 잠깐 타는데 너무 힘들다. 힘들죠? 엄청 힘들어요. 제 자전거 여기 있고요. 이제 정비할 거예요. 정비하는 곳은 이렇게 생겼나 봐요. 좀 볼까요? 자전거를? 네. 봐주세요. 중고를 받으신 거니까 이거 보시면은 요 부분 있잖아요. 네. 요 부분은 항상 이렇게 열린 게 아니라 이렇게 닫혀 있어야 돼요. 요게요? 네. 열려 있으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잡혀요. 아. 항상 닫히셔 있어야 되고 앞에도 마찬가지고 닫혀 있어야 되고. 네. 앞에는 어디 있어요? 앞에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 열려 있거나 열려 있으면 안 되고 닫혀 있어야 돼요. 여기 안전하게 탈 수 열려 있으면 안 되고 닫혀야 된다. 이것도 열려 있어요. 아직 배우실 게 많으세요? 닫혀야 돼요. 아니 알려주세요. 가져올게요. 네. 너 맨날 오면 어떡해요? 맨날 오면 좋죠. 어차피 돈 내고 하시는 건데. 아니 물어보러 오면 어떡해요? 그것도 다 얘기해드릴게요. 어차피. 안 하면 제가 안 하면 서비스. 자 이건 됐고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샵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도 하시는 거지만 네. 직접 많이 하셔야 돼요. 자전거를 오래 타시려 그러면.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체인에 뿌리는 오일이거든요. 나중에 좀 대신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거는 이거를 자주자주 칠해줘야지 자전거도 안 망가지고 오래 타실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다 먼지입니다. 먼지. 기름에 묻은 먼지들이. 아 진짜? 네. 이런 거를 제거를 자주자주 해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기름도 매일매일 칠해줘야 되고 모든 기계가 마찬가지예요. 기름은 매일 칠해줘야 돼요? 매일이 아니라 탈 때마다 제일 칠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그렇게는 못 하시니까 못해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칠하셔야죠. 이것도 마찬가지. 우와. 먼지가 이렇게 기름을 안 닦고 타시면 이렇게 돼요. 먼지가 붙어서. 기름 칠하실 때, 저 반대편 요런데, 기름이 안 묻도록. 어디요? 요런데. 여기 왜요? 묻으면, 당연히 여기는 브레이크를 잡은 데인데, 기름 묻으면 미끄러지겠죠. 아. 네. 아. 하단아 올리죠? 네. 이거만 닦았는데 되게 깨끗하다. 그렇죠. 깨끗해지. 아까 전에 변속한 거보다 훨씬 부드럽게 올라갈 겁니다.
되게 어렵게 구했는데 이제 네. 네, 체인은 하나도 안 늘어났네요. 여기 체인을 체크하거든요. 체인 체크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체인이 이렇게 와서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쏙 빠져버리면 이게 체인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0.25, 5%, 10% 이렇게 10%까지 들어가서 확 들어가 버리면 체인 교체할 시기인데 얘는 아직 체인이 아주 충분히 살아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 정비가 끝났어요. 이제 타시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자전거를 거칠할 때 네. 얘 제가 옛날에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네. 발로 거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놔야 돼요? 어떻게 놔야 돼요? 보통은 벽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이런 식으로 기대 놓으시던가 아니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눕혀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눕혀 놓는 경우가 어떤 게 더 안정 이렇게 눕히는 게 더 안정적이에요? 왜냐면은 벽에 기대면 이제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는 다른 자전거와 틀리게 많이 가볍거든요. 바람 불면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최대한 이렇게 기대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이제 보통 자전거 방향은요? 네. 오른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오른쪽에는 기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왼쪽으로? 네, 무조건 왼쪽으로 무조건 왼쪽으로 그리고 자전거 도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거치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대신 두시면 되죠. 무조건 왼쪽으로 네네네. 내놓으면 되는 거죠? 무조건 왼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헬멧도 크기가 있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얘고 같은 경우는 좀 프리사이즈예요. 프리사이즈예요? 네. 헬멧 사이즈가 있으시면 있는 대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 진짜요? 네. 헬멧 어떻게 써야 돼요? 헬멧은 그냥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뒤에 보시면 늘리는 게 있어요. 일단 최대한 늘려요. 끝까지. 그리고 일단 쓰세요. 쓰세요. 이제 나중에 되면 머리 묶으셔야 돼요. 그냥은 안 되고 무조건 묶고 사셔야 되고 지금 묶고? 네네네 틀어 올리시면 안 되고 밑으로 묶으셔야 돼요. 그래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헬멧은 웬만하면 내려 쓰시는 게 좋아요. 100%? 네. 헬멧이 좀 커 보이죠? 느낌상? 버섯처럼. 그게 원래 움직이는 게 맞아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짱그셔야 돼요. 지금 머리가 엄청 작으셔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또 작아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보통 엄청 좋아하시네. 머리가 작구나 제가. 네. 얘는 보통 57에서 50, 62 정도 되니까 보통 남성들 사이즈가 되겠죠. 만약에 와 너무 좋아서 얼굴 빨개졌어. 요거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요거는 아마 맞는 사이즈실 건데 안 누르지 않아요? 더 쪼여도 될 것 같은데 네. 저 얼굴이 엄청 작은가 봐요. 여성분들이 다 작아요. 머리통이 작은 거죠? 네네 머리통이 작으신 거예요. 여기 S 사이즈예요. 그래도 헬멧도 원래대로라면 사이즈별로 딱딱 맞춰서 사시는 게 좋은데 사이즈별로 나온 건 약간 고가 라인 고가 때 형성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구입하기는 쉽지가 않죠. 좀 화이트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이거 네 한번 꺼내볼게요. 화이트를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블루 너무 예쁘다. 꺼내볼게요. 나쁘지 않죠? 블루 너무 예쁜데요? 와 이거 또 쓰는 거랑 보는 거랑 다르네. 진짜 무조건 헬멧은 사보고 사셔야 돼. 와 쓰는 거랑 다르다 정말. 여기는 화이트가 너무 이쁜데 스니커 블랙이 너무 이쁘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네, 그거 잠시만요. 저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입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지 브랜드도 선착하시고 입으셔야 되는데 저지 입으실 저지 색깔하고 헤매서 거의 맞추시는 경우가 태반이라 저지를 어떤 색으로 사시냐? 오, 길에서 블랙이 더 낫죠? 블랙이 훨씬 나요. 화이트보다. 네. 얼굴도 더 하얘 보이고. 저거 보다 블랙이 훨씬 낫네. 네, 블랙이 훨씬 낫네. 혹시 모르니까 화이트 한 번만 더 써보세요. 네, 한 번만 더 써보세요. 블랙보다는 블랙이 훨씬 낫네, 화이트보다. 블랙, 그죠? 블랙이 무광이라서 좀 더 고급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블랙이 더 나은데. 오늘 하나도 안 왔네요. 제 머리가 작다는 거를. 머리가 작네요, 제가. 세마탄 60개 팔아요. 우와. 이력이 괜찮아. 이력이 좋아서 이런 것도 이거 건전지는 아니 충전이에요. 충전이에요? 충전, 충전입니다. 아 어떻게 충전해요? 옛날 핸드폰 충전기 있잖아요. 8핀? 요즘에 10핀 말고 8핀이야. 네. 8핀으로 해서 그냥 충전하시면 돼요. 그냥 충전. USB 꽂아갖고 간단합니다. 아. 그리고 충전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통 라이덴 틀리게 빼가지고 충전하시고 계속 타셔야 돼요. 왜냐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밖에 안 가요. 아, 4시간 됐고 뭐 로드바이크나 차도 타세요? 차 안 타세요? 차하고 똑같이 타이어에 얼마만큼 공기압이 들어가냐, 얼마만큼 바람이 들어가는지 다 써져 있어요. 타이어마다. 로드바이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전거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써져 있네요. 여기 100에서 120 psi.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최소한 100까지 넣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 근데 100이면 얼마 어느 정도냐면 보통 자동차가 한 40 정도 넣어요. 아, 얘는 더 많이 넣네요. 그러면? 그렇죠. 훨씬 고압이라는 소리예요. 아. 여기 보시면 지금 바람이 여기 여기 만드시면 생각보다 땅땅하잖아요. 근데도 40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진짜요? 네네네. 그럼 이만큼까지 넣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100까지? 그럼 40까지 넣으시면 얘가 펑크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100에서 120이니까 한 110 정도 딱 넣으시면 되겠죠? 몸무게도 가벼우시고 하니까. 몸무게 가볍진 않은데. 그 정도? 앞에도 마찬가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얘 앞바퀴도 똑같아요? 네, 맞아요. 마찬가지. 여기에서 끝까지? 네, 이렇게. 한 번에 있는 점. 네, 다 되셨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지금 110이잖아요. 근데 보통 한 2, 3일 지나면 100 밑으로 떨어져요. 아~ 네. 그래서 자주자주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풀렀다가 풀르면 바람 넣는 거고 그럼 바람이 빠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잠궈주셔야 돼요. 다 넣었으면 넣을 때는 자전거를 풀러셔서 계시고 끝나면 잠궈도 잠그고. 자 이제 정비를 다 마친 저의 자전거입니다. 저 이제 계산할 거예요. 네. 잠시만요. 미스테리 브랜드 가방에 넣어드릴게요. 15만 5천 원이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왔죠. 엄마 깎아주시네. 잠시만요. 좀 많이 깎아주시네. 저의 지갑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수 많이 깎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 이거 조금만 더 깎아주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수 구매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독해 주실 거죠? 좋아요도 눌러 주실 거죠?